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? 도전 정신이 없다, 헝그리 정신이 없다, 이런 말 하시잖아요.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런데 사실 도전 정신이 나오려고 하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. 당장의 눈앞에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고 실험을 하고 도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청년들에게 왜 여유가 필요한지는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그래프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연구 결과인데요. 잃어버린 아인슈타인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연구입니다. 저 그래프의 가로축을 보시면 가로축은 수학 성적입니다. 그 다음에 세로축은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특허권을 취득해서 발명가가, 혁신가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. 1,000명 중에 몇 명이나 특허권을 취득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. 보시면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나중에 발명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, 전체적으로 높은데 차이가 나는 대목이 있습니다. 소득 상위 20% 가정의 아이들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. 무슨 차이일까요? 소득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이 가진 여유를 나머지 아이들은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 차이에서 비롯된 거죠. 만약에 모든 아이들에게 소득 상위권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유를 제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 사회는 훨씬 더 많은 특허권을 갖게 되고 훨씬 더 많은 발명가를 갖게 되고 훨씬 더 많은 혁신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. 그 혁신가들이 그 나라 경제를 훨씬 더 역동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쩌면 우리는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아인슈타인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